전국 병원에서 응급 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천 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수술 연기나 취소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은 총 831명에게 내려졌습니다. 김동욱 기자입니다.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55%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6,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사직서가 모두 수리되지는 않은 가운데 25% 수준인 1,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. 복지부는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 등 모두 831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.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.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암수술과 출산, 디스크 수술 등 긴급한 수술도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총 3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25건은 수술 취소, 진료 예약 취소가 4건, 진료 거절 3건, 입원 지연 2건이었는데 신고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다행히 진료 예약이 돼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도 이 사태가 장기화될까 불안한 모습입니다. 수술을 앞두고라든지 아니면 진료를 앞두고 제대로 오히려 진료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. 정부는 군병원, 공공병원 등도 대응 체계를 갖춘 가운데 필요시 2단계 비상진료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